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배선생입니다. 오늘 그려볼 그림은 머그잔과 이제 믹스커피입니다. 약간 그 달고나 색깔의 믹스커피랑 그리고 이제 티스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?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그려볼 건데 완성된 그림 일단 한번 보시죠. 자, 요 그림이고요.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, 이제 머그컵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물을 이제 따를 수가 있고 부을 수가 있고, 티스푼 같은 경우는 뭔가 퍼내거나 또 거기를 이제 뭔가 이제 쏟아지거나 쏟거나 할 수 있는 소재들이다 보니까 어떤 이 유동적인 어떤 커피의 흐름 요걸 좀 표현하는 게 관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,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 봤고요.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저 좀 쏟아진 느낌, 뭐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머그잔의 어떤 특징을 활용한 게 아닐까. 바닥 구도를 활용한 거죠. 그래서 바닥 구도 뭐 이거 좀 먹히냐 안 먹히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, 바닥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 구도가 어울리는 소재냐 아니냐, 바닥 구도를 해도 되는 주제냐 아니냐,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연출이 자연스러우면은 바닥 구도가 괜찮은 거고, 그러니까 어디 학교는 바닥 구도가 좋다 어디 학교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일단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시작이 됐고요. 언제나와 같이 이제 마커펜, 이제 신안에서 나온 터치 펜슬과 함께 나오고 있는 터치류의 어떤 저 일러스트 펜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배경에 저렇게 외곽선을 따는 이유는 이제 정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. 이제 아무래도 흰색이 배경에 흰색이 있다 보니까 그 흰색이 좀 위장색을 만들죠. 저기 되게 연하게 칠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그래서 그런 위장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저기 미리 따놓는 점. 그리고 이제 믹스커피 색깔은 이게 뭐 마셔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약간 캐러멜 색깔이 좀 있죠. 뭐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옐로우 오커를 좀 많이 썼습니다. 옐로우 오커에다가 약간 저기 그 라떼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화이트를 좀 약간 섞어서 좀 진행을 했고, 머그컵은 약간 저 초콜릿 컬러 그 머그컵입니다. 사진이 일단 안쪽 머그컵 안쪽은 약간 크림 색깔이죠. 그래서 크림을 조금 발라주고 약간 저런 톤 대비가 좀 나게끔 색깔을 좀 빨리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 뒤에 있는 저 큰 머그컵 같은 경우는 좀 큰 붓질로 빠르게, 아 좀 붓터치가 나고 이러더라도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머그컵 같은 경우는 약간 광택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광택이 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반사체라는 소리인데, 반사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거울처럼 뭔가 반사되는 소재라는 거죠. 그래서 저렇게 방금 보시면 좌측 하단에 저 금경을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비치는 거, 그리고 요거 주제부 또한 뒤에 큰 머그컵에 이 작은 머그컵이 비치는 연습이 아니라 연출. 그래서 질감 표현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, 이제 커피, 제가 끈적한 저 커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제 물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물, 그러니까 액체라서 사람들이, 그러니까 학생들이 액체라고 해서 막 투명하게 그리거든요. 이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. 절대 일단 우유가 들어간 거에서부터 투명하지 않다는 건데, 약간 물감도 그렇고 그냥 양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양감 처리 조금 막 광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기본 도형에 입각해서 그냥 밝고 중간 어두운 빛방향 맞춰서 양감 맞춰주면은 자연스러운 질감이 나게 돼 있습니다. 머그컵 자체가 이제 색이 좀 어두운 색상이기 때문에 굳이 막 밝게 풀고 막 하지 마시고 저렇게 어둡게 딱 잡아서 밝은 쪽이더라도 주제부에서 잘 드러나게끔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붓자국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이게 묘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? 뭐 물론 학원마다 또는 학생마다 이제 그리는 어떤 타임라인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 묘사하는 과정은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럴 때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크게 보는 게 맞지 않나.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겠죠. 자, 다음에 바로 양감이 났으니까 이제 밝은 쪽 찾아주고 있습니다. 꼭 닦아주는 묘사가 아니더라도 뭐 색연필을 이용해도 되고, 아니면 뭐 화이트에 뭐 물감을 타서 진하게 해서 섞어줘도 되고, 아니 애초에 밝음을 잘 찾아서 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.
그것도 이제 스타일이겠죠. 근데 이렇게 뭐 스타일밖에 없는 게 저도 매번 그게 이제 소재마다 또 그렇고 이 기분마다 또 이게 그리는 방법들이 항상 달라지긴 합니다. 자,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닦아주는 느낌이 좀 어떤 보조적인 광의 느낌이 좀 잘 은은하게 나면서 좀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커피도 그렇고 머그잔도 그렇고 저 어떤 쇠질감의 티스푼도 그렇고 닦아주는 묘사가 좀 어울리죠. 자, 이제 바로 색연필 들고 디테일한 묘사를 찾는데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. 지금 이제 양감은 다 나온 상태고 그림의 어떤 완결력을 만들기 위한 어떤 확실한 완성도를 여기서 이제 뽑아줘야 되는 거죠. 좀 짱짱한 느낌. 그러니까 색연필은 강약 조절이 되면서 좀 톤을 좀 풍부하게 써주기 때문에 중간 톤의 양이 좀 많아지게 되죠.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그림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셔야 그림이 좀 완성도가 말 그대로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. 저는 아이보리 저런 부분도 그냥 생으로 두지 마시고 약간은 좀 건드려 가면서 저 부분도 이제 미비된 부분들 정리와 미비된 부분들 다 마저 또 정리해 주시고 배경도 저렇게 그냥 잡고 풀면서 전반적인 정리값만 좀 찾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? 너무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봐요. 그러니까 묘사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질감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질감이 나면 되는 거예요. 질감이 그러니까 질감이 아 이게 뭐 쇠질감이다 뭐 플라스틱이다 반사체다 이런 느낌만 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뭔가 묘사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형미로서 조형적인 밀도를 잘 쌓아서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강조하지 않고 어떤 그런 차이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죠. 바닥이 흰색이니까 그냥 흰색이기 때문에 그냥 소묘로 그림자를 표현하시고 마지막 화이트 하이라이트 또 찍어주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밀도 있는 어떤 묘사 약간 좀 당겨주는 거 이 정도 어떤 과한 느낌 과하다고 해야 되나 오바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저기 커피는 컵은 비치는데 커피가 안 비쳐서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만져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또 이렇게 좀 과정을 보고 나서 이제 완성작을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. 완성된 걸 보면 어떻게 좀 이제 커피의 흐름이라던가 이제 커피의 어떤 그 끈적한 느낌 그리고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공간을 빼고 그리고 이 바닥을 통해서 이제 투시 라인이 좀 보이면서 바닥 그리드는 어떻게 보이고 어떤 전반적인 그런 느낌들을 보시면 이 그림에 대한 의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저는 요 그림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또 그림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그림으로 또 금방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